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적인 방송, 즐겁고 재미있는 고품격 버라이어티 종합 엔터테인먼트 울트라 캡장 리얼 라이브 쇼 무진장 행복한 TV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오늘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여의도에서 멀리 무주 분안면 장안리로 옮겨서 장안의 화제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 박수훈 이장님과 함께하는 농촌과 도시가 서로 상생하고 교류하는 도농 소셜 다이닝 현장을 무진장 행복한 TV가 오늘 방문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산성동 대전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부남 장안리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농촌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무진장 한번 행복한 TV 한번 해주세요. 무진장 행복한 네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장안마을의 이장님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장안마을의 이장님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산성동 네. 마을 공동체 이원장님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을신문 산성동 마을신문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 센터의 센터장님이시고요. 오늘 원래 무주군청 농촌 활력 과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조금 더 급한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저희 담당 주무관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농촌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도농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민들이 저희 농촌에 찾아와서 뭐 재능 기부라든지 자원봉사 활동도 해주시고 이 지역과 이제 좀 꾸준한 교류를 하고자 예, 이제 산성동 주민들을 초대를 해드렸고요. 오늘 준비된 음식은 이 장안마을에서 생산되는 다 농산물로 준비를 직접 이장님께서 해주셨어요. 마을 주민과 함께 네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저희 네 이장님께서 예, 이 잔치를 해주신 저 이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산성동 마을 공동체 식구들 대표님이야 식구님 이렇게 저희 마을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이 시간이 조금 앞당겨져가지고 차리는데 좀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네요.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무주군 관계자님과 우리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게 차린 것이 조금 이게 맞으실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성과 차려드렸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장안마을과 산성동 우리 공동체 앞으로도 도농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오후에 출발해서 이렇게 소셜 다이닝이라는 첫 프로도 처음 접하게 됐고요. 좀 기대도 됐고 편하게 오려고 했는데 농촌 봉사까지 있었는데 두 집 고추대하고 비닐로 부지포까지 말끔히 해줘서 원래 한 집 하기 해드리고 그랬는데 옆집까지였는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또 옆 농가였고 전임 이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했고 저희들 또 하면서 서로 나눔을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전라북도에서 무주군밖에 몰라요. 다른 군은 있는지 모르고 그 중에 장안 마을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농 프로젝트 상생 개념으로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더욱 마을과 무주군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여기 차려진 식재료는 100% 다 저희가 농사진 식재료예요. 예. 여기서 뭐 수입이든 뭐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양상추도 없어요. 네, 제가 직접 기른 거예요. 양상추, 브로콜리도 다 제가 기른 거예요. 양상추 여기서 팔아요? 아니요, 이제 거의 끝났죠. 예. 이제 저희가 이 식품사를 하려고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염소도 우리 마을에서 기르신 염농사에서 기른 염소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사료를 내긴다든지 이런 거 그걸 얻고 많은 건초, 순수하게 건초로만 먹이를 하시고 굉장히 건강하게 잘 기르세요. 네. 맛있다. 아, 지금 이것은 흑염소입니다. 흑염소. 야, 기가 막히네요. 흑염소를 여기 소스에다가 이렇게. 크림 맛이 올라오는. 전혀. 누린내도 안 나고요. 아, 이 흑염소인데요. 예, 끝납니다. 흙이 안 들어가 있어요. 네, 흙이 안 들어가 있고 진짜 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입에 착착 감기면서 아, 끝나네요. 나가 만들어. 아니 진짜 아니에요. 우리 대전에서 직접 대전. 막걸리. 아 대전에서 가주시네. 네, 도농 프로젝트라. 아 예. 막걸리 한 잔씩 드릴게요. 예. 최고입니다. 흑염소 최고. 그럼 최고. 아 막걸리요? 이게 지금 대전에서 가져온 막걸리인데요. 아 끝내준답니다 제가. 선생님은 아, 명인이 만든. 명인이. 뭘 드시죠? 너무 맛있어서. 아 진짜 아니 진짜 좋네. 진짜 맛있죠? 아, 이건 아니 막걸리가 아니거든요. 옛날 어머님이 해주신 그 맛. 아 이거 진짜 이거 만드신 거구나. 아 진짜 굳기네. 아니 저 조금 어디 가야 돼? 아니 하진님 빨리. 하진님도. 아니 원래 저희 아까 막걸리 하는 거. 아니 저 기소가 완전 취해버려요. 아 지금 차 저거 한 거 아니죠? 네, 지금 이제 드시면 제가 차 대전할 거예요. 네,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아, 와 진짜 하이디님이십니다. 무주 오페라 하우스 주인장이시고 꽃차. 네, 꽃차에 네, 정말로 꽃마차 최고입니다. 아까 오페라만 뭐 하는데 오셔가지고 오페라 하우스 펜션이라고. 아, 펜션이 기가 막혀요. 아까 밭에 오셨었죠? 아니 전 밭에는 안 갔어요. 안 갔대요. 아까 저분이 오셨나 보다. 네. 저번에 예전에 저번에 꽃주기 우리 병원한테 꽃주기 오셨었죠? 여기 아이스크림으로 예. 근데 힘이 싹 빠졌는데 밈으로 벤츠밭을 누볐어. 아 건배제를 하기 전에 우리 우주 박수훈 이장님께 고맙다는 얘기를 또 전하십니다. 사실 늦여름에 와서 벨츠도 심고 그다음에 꽃도 땄어요.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농촌 소셜 가이딩이 운영해서 산상마을 공동체에 초대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또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지만 2021년도 마무리 잘하고 같이 있는 행동을 같이 할 때 행복할 것 같아요. 동행하면 무주 장안마을과 산성동의 우리 마을 공동체 파업하고 영원히 오래 갈 수 있도록. 자, 술잔에 술 잔을 채워주시고 술 먹는 분은 음주수 좋아요. 많이 건배를 하겠습니다. 같이 아니 우리 이
박수를 하시고 같이 건면하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자간마을과 삼선마을공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대표 유튜버 다, 네. 네, 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무진장 행복한 TV 유튜버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박 내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나 얘기는 이거 하나 예, 고맙습니다. 자, 이게 지금 흑염소인데요. 강목에서 키워서 진짜 육질이 쫀쫀하면서도 탄력 있고. 어딜 가지? 그냥 이게 막. 아, 차별을 내. 끝나면 돼, 끝내. 지금 이거 먹은 거는 아마 영수집에 가면 한 2, 30만 원. 아, 그래요? 야, 진짜 이건 지금 세 번째 먹는데. 아, 끝납니다. 입이 행복하고 몸이 건강하고 이 좋은 공기와 이 마을의 또 인심. 예, 인심. 야, 이건 너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일단 계속 말씀하세요. 끝판왕입니다. 먹어야, 먹어야 되니까. 야, 이 먹방. 장안 마을 최고입니다. 아, 무주군에는 분하면 장안이밖에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장안 마을이 좋습니까? 다른 염소가 좋습니까? 예? 네? 네? 장안 마을이 좋습니까? 흑염소가 좋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습니까? 한성동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잡냄새가 원래 나든가 비린내가 나고 좀 그런데 여기 흑염소는 요리를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냄새가 전혀 안 나고 흑염소를 못 먹었거든요. 네. 냄새가 없네. 네. 아, 이게 아마 우리 박순 이장님이 발 씻은 물로. 맞아요. 아, 이장이 이장 혹시 여기 뭐 한약재 같은 거 넣었어요? 한약 냄새 나는데요? 안 넣었어요. 그 비법이 있고. 네, 일주일 동안 발을 안 씻었다가 아니 그 씻은 물로 담가가지고. 네. 염소를 자근자근 밟았구만요. 네. 그죠? 네. 자, 네. 와, 끝납니다. 자동으로 리필되니까 네. 너무 많이 먹게 되네요. 아유. 맛있기도 하고. 네. 많이 양도 많이 그래도 있죠. 몸이 화해서 좀 가을에 네.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아니, 몸이 화하신 게 아니라 네. 몸이 화하신데? 아유, 누가 누가 무진장 TV 하면서 네. 한 15kg 줄은 것 같아요. 아, 저요? 전보다. 아, 그 정도 제 보다. 네. 네. 많이 야유했어요, 지금. 많이 야유셨구나. 네. 야인 정도가 이 점입니까? 네. 아. 취재를 어찌나 많이 하시는지 와.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막 업데이트 되세요. 아 진짜요? 네. 저기 좀 네, 구독자가 1년도 안 됐는데 1,000명이 아니, 금세 넘었어요. 좋은 거 저렇고 광미담회로 많이 1,000명이 1,000명 되면 돈도 나오고 아니 아직 일단 승인은 안 났고 여기는 안 났어요. 네. 한번 우리 대전 우리 산성동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또 한번 누르시면 술 드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구독 누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네. 맛있네. 예. 네. 아, 저는 저게 엄청 탑나네. 먹어요. 지금 들고 계신 거. 아, 카메라? 핸드폰? 무슨 뭐? 네, 끝나립니다. 막걸리. 오늘 하이딘님께서 오늘 저 촬영해 주시고 계신데요. 하이딘은 네. 하이딘은 알프스에 있는 분이에요. 네, 알프스에. 원래 알프스에 살다 보니. 아, 저기서 하나 네, 원래. 예. 아, 저기서 하나 알프스가 있나? 목장을 크게 하셨죠, 아버님. 그래서 아, 아빠가. 팀장님, 저 네. 어렸을 때, 하이디로. 아. 팀장님이 알면 염색하고 네. 굉장히 좋을 건데, 펜션도 하세요. 아. 그래서. 아, 그 오페라 하우스. 네. 네. 무제 오면 오페라 하우스 네. 찾아주세요. 거의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는 저리 가라예요. 아니, 아. 스위스 알프스도 저리 가라예요. 저도 틀려요. 유튜브 그러니까 있어요. 무제 오페라 하우스 펜션 TV. 역시. 여기 다 이제 유튜버야, 다. 우리 이 대표는 저 아들하고 와서 잤잖아요, 여러분. 아, 진짜요? 아. 우리 산성동에서 오면 좀 할인해주나요? 아니, 그럼요. 아, 진짜? 당연히. 아, 이거 인증, 이거 녹음, 녹화되는 거니까 인증 나중에. 아, 그럼요. 아, 좋습니다. 늑대소년이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해요. 한정동 주민이 오면 비수기 때 성수기 가격으로 받습니다. 아, 비수기인데 성수기 값을 받아요? 눈탱이 제대로 치는 거죠. 눈탱이 치는 거야. 이게 할증입니까? 할증입니까? 이거 할증 같은데? 하이디 할증. 술 먹은 사람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아, 술 먹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치중 진단. 여러분 저기 오페라하우스 위치가 정확히 어딥니까? 그리고 이 술이 스키장. 아, 스키장 근처에 있고요. 네, 근처. 우주 구천초등학교 바로 뒤에. 이 술이 아, 지금 대전에서 우리 산성동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게 빚어온 건데 명인이 만들었답니다. 저 앞에 그 명인이 앉아계세요. 아, 그래요? 저기 지금 살아있습니다. 네. 이제 야,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레전드께서 만들었는데 야 진짜 끝납니다. 제가
아까 세 잔 먹고 지금 또 먹는데요. 예, 네, 계속. 어, 이런 맛은 정말 거의 안전병 수준입니다. 네. 지금. 아, 그럼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아, 진짜 이런 맛은 뭐 어디서 보기 힘든 맛이고. 하이디 꽃차 다음으로 최고 맛있습니다. 네, 오늘 촬영 촬영 협조는 우리 하이디님께서 무조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한이 하시는 분, 이렇게 농사짓는 분, 뭐 카페 하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하면서 같이 이제 블로그도 써주고 어디 행사 있을 때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주는 이런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분 제가 요청을 해서 와서 좀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왔어요. 어떻게 소개를 좀 해요? 적재도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무주 시스터 하이디라고 합니다. 하이디. 알프스 소녀 하이디 혹시 들어보셨죠? 네, 네, 지난번에도 뵀어요. 네, 무주 덕유산에 사는 알프스 아줌마 하이디라고 불리고요. 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 나오니까 검색해보시고, 저는 펜션을 운영하면서 산골살이 생활이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시골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즐길까 하면서 꽃차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산, 뒷산에 있는 식물들 이름을 알아가면서 꽃에 관심이 생겼고,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다도 선생님이신데, 제가 이 공부를 하라고 예전부터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10월에 무주에 오면서 꽃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하나의 꽃을 알다 보니까 또 아 그게 어디에 좋더라,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먹일까, 그렇게 하면서 꽃음료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꽃차 소믈리에라는 과정을 이렇게 밟았고, 올해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근데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국화, 지금 이제 들이나 산에 가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상국화로 만든 포디얼이라고요. 그래서 포디얼은 우리가 아이들이 꽃차를 먹으면 써서 눈으로만 맛있지 실제로 마셔보면은 맛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음료, 꽃음료를 유럽식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맛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 한 분은 지금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 중에 계세요. 반석동이고요. 네. 저는 무주로 내려온 지 욕같지만 18년이에요. 18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무주군 기농기촌에 그 해상도 여도임을 하고, 기농기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안성면, 덕유산 안성면 칠연계곡이라고 있어요. 네, 칠연계곡 입구에 용추폭포라고 있는데, 용추폭포 다리에서 딱 보면 저희 집이 아주 딱 보여요. 가운데 서서 이렇게 딱 폭포를 바라보면 딱 보이는 계곡을 130m 물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아직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혹시 들리실 일 있으면 들려주시고요. 뭐 카페, 오늘 제가 커피를 갖고 왔는데, 오늘 커피는 저희 카페에서 한 잔에 24,000원씩 판매하는 게이샤라는 커피예요. 이 게이샤는 일본의 기생이 아니라 그 에티오피아의 게이샤라는 지역에서 처음 재배됐다고 해서 게이샤라는 이름이 붙여진 커피입니다. 지금 꽃차를
먹고 있는데. 여기 참가자 이런 건 식기를 못 하는 걸 영어로 좀만 따라주세요. 주인님이 노란 국화가 들어있고요. 레몬 들어있네. 이게 게이샤? 게이샤 커피요? 이게 한마 이게 한 잔에 25,000원짜리랍니다.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고기예요. 네, 직접 로스팅한 거. 대신에 아쉬운 거는 주민들이 오늘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원래 이 소셜 다이닝 사업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간까지는 게이샤 커피 들이받은 모습을 지금 날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이거 어느 나라라고 했죠? 게이샤? 에티오피아인데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파나마에서 유명해져서 파나마 지역에서 나오는 게이샤가 현재 1등이에요. 그러면 오늘 한 공연을 내일 걸 오늘 땡겨서 하는 게 여기서 시중에 이런 커피 잘 없잖아요. 잘 없죠. 그냥 그 이제 아주 뭐 호텔 신라나 가야 있죠. 호텔 신라도 싸구려 커피 써요. 아, 정품이 아니고만요? 네, 호텔 신라에 쓰는 커피는 완전 싸구려 커피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오늘 제대로 자리세만 네, 그렇죠. 부가세 자리세가 네, 자리세만 왕창 받는 거고 네. 오늘 제대로 한번 오늘 저는 힐링합니다. 오늘 장알리 부람 장알리에서 아, 게이샤 커피. 여러분도 저도 잘 이제 처음 듣는 적인데요. 게이샤가 일본 게이샤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게이샤라는 지방인데요. 거기서 나는 최고급 원두 커피를 이게 또 로스팅해서 와, 이 거품 대단합니다. 아. 직구입니까 그게 직구? 직구. 그러니까 얘가 그냥 생통이 얼마냐면 네. 1kg에 38만 원이에요. 1kg? 1kg에 38만 원. 그럼 뭐 능 아니 송이보다 송이 값이래요? 송이 값이 아니고 거진 그렇죠. 예, 네. 송이 최고 A급. 예, 네. 게이샤. 근데 싼 커피가 얼마냐면 네. 베트남에서 나오는 커피 네. 2천 원이 1kg. 1kg에 2천 원요? 와 이게 그렇게 차이가 천양지차입니다. 게이샤 에티오피아 직접 1kg에 한화 38만원이라고 합니다. Very expensive. 아, 정말로 귀한 오늘 커피를 한번 저도 한번 맛보는 오늘 어제 꿈을 잘 꾼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 맛의 커피. 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 향이 진짜 영혼을 쥐어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로 힐링하는 여행입니다. 오늘 무주 부람 장알리 이제 밖으로 나가서 모닥불 피워서 또 한번 음악 캠프 한번 또 여러분과 함께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코로나를 뚫고 2주 격리 끝에 2만 5천 명 이상만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낭만열차를 열창하신 가수 천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무주에 3만 인구가 지금 움집해 있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 같습니다. 우리 찬 멘트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예. 네, 10월에 오는 멋진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찬입니다. 아, 이렇게 많이 들이대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무주 장안마을에 와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저녁에, 10월에 정말 내일이면은 다 10월이 다 가는 그런 아쉬움을 두고 오늘 식사 후에 이렇게 주철 하나만 이렇게 음악을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발표한 낭만열차 첫 곡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뭐 주변에
조명은 화려하지 않지만은 이 낭만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낭만 열차 같이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무진장 행복한 TV 단독 취재로 KBS, MBC, SBS 전혀 상관없이 오늘 단독 실황 낭만 열차 철이 가수님의 날 방송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치던 바다 산간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모습 더욱 아름다워라 더욱 아름다워라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달리고 첫 사랑하는 그 순간보다 아시고 사랑하는 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까 없어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엄마만 없어 혼자서 알 수 없는 아름다운 길을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옆 사람 사랑해 사랑하는 남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하는 그 순간보다 뜨뜻한 건 없을걸 요즘 노래는 이동형에 넣습니다 낙엽지도 한 그릇 속에 바람 바닷가에 떨리는 손 찾아주던 너 유유유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화를 약속하며 너를 위해 기도하던 너
오늘도 추억 속에 맴돌다 지쳐버린 쌍쌍한 나의 넌 사방불음에 많이 먹습니다. 그 어깨가 아름다워 살리고 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비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길가에 앉아서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며 징그러 징그러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장안의 화제 네 멋진 미남 알랭드롱 이야. 박수훈 이장님이십니다. 아 무닥불이 장작불이 참나무 장작이 훨훨 타오르고 있고 우리들의 사랑과 우정도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 출신 가수 찬이 가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스타스 알죠? 두 개의 작업이요. 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오페라 하우스 협찬 하이디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